자, 있다 없다? 있다. 있으시고요. 옆에 친구분 하나 둘 셋 있으시고, 내가 뭐 나의 고민을 좀 털어놓을 수 있고 정말로 친구분이 있다는 말씀. 네. 어, 진짜로? 네. 여기도 있으시고? 네. 오, 얘는 나한테 뭔가 이성으로서 감정이 없을 거야 라고 느낄 정도로? 네, 다 얘기하는데요? 어, 모든 걸 다? 뭐 내성발톱 뭐 나온 것도 얘기하시고 혹시 뭐 발냄새도 맡아요. 그 남자분이 본인의 발냄새를 만다고요? 근데 그분 개인 취향 아닐까요 지금?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분하고 친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진짜 그런 감정이 없어야 친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는 술은 잘 못하지만 그런 자리에서 갑자기 분위기에 취해서 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없어야 친구인 거야. 아. 술 취하면은 막 야 일어나 이렇게 해야 친구. 아. 그건 친구고 약간 막 어 괜찮아? 막 이러면은 친구 아니야. 그거 같아요. 마셔가지고. 나는 그래. 하지만 내 남자친구는 안 돼. 아 그치 당연하지 당연히 나는 되지. 당연히 나는 지금 안 되지. 나는데 욕 나면 안 되지. 남자친구가 그런 부분을 이해 못 해줘도? 아니 아유, 안 만나 이해해야지 안 만나지. 출발 연수 구독 좋아요. 우리 여성분 어떠신지 한번 있지 않을까요? 그냥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면 친구가 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오래 봤지만 나중에 뭐 아 나는 요즘에 너가 좋아져 뭐 이렇게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일단 그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친구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친구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일단은 친구가 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저 왜냐면 친구 있어가지고. 아 여기 먼저 한번 없다. 저도 없다. 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여자로 보고 더라고요. 여자로 보더라고요. 어 너랑 나랑 친구야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도 나도 너랑 친구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나에게 좀 뭔가 들이대거나 네. 작업을 걸거나 네. 그런 것 때문에 절대 남녀는 친구가 될 수 없다. 그 친구였던 친구가 남자친구. 그냥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친구가 친구가 아닌 연인으로 바뀐 경우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맞죠? 어 한쪽이 존모시면 친구 쌉 가능.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못생기면 돼요. 어. 그래서 제가 가능했군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를 다 편하. 그래서 나 다 편하게 해드리. 나는 편한. 넌 괜찮다더라고 나보고. 이 쌍놈 새끼들. 어 없어요.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어 서로 숨기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느 정도 호감이 있어야 예. 이제 일단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예, 그거를 숨기고서 이제 친구인 척 가장을 하는 거죠. 어 출발 연습. 구독 좋아요. 남녀 사이에 친구는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한번. 있죠. 있다. 한 방에서 술을 아무리 먹어도 전혀 스킨십이 없어야 됩니다. 네. 그런 친구가 있다. 네. 그 남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 좋습니다. 네. 난 남사친에게 이런 것까지 좀 약간 고민거리를 털어놔봤다 하시는 거. 다 털어놔요. 그 친구에게 내 남자친구와의 그런 뭐 스토리도 좀 털어놓고? 네 그냥 모르는 거 없어요 서로. 어 요 정도면 친구지. 그렇죠 좋습니다. 출발 연습. 남녀 사이에 친구는 있다 없다라는 주제인데 들으면 잘 것이 있다. 있다요? 네. 알겠습니다. 서른이에요.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없는 것 같아요. 없다? 네. 굳이 남녀 사이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한 명이 호감이 있다거나 예. 없으면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여자들 만나지 굳이 남자를? 재미도 없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아 남자 만나는 게 재미가 없다? 네. 만약에 호감이 있으면 재밌겠죠. 그럼 친구가 아니고 연인이 되겠죠. 근데 굳이 여자인 친구들이 있는데 남자를 만나는 거는 호감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겠죠. 혹시 여자를 사랑하시는 건 아니시죠? 어떤가요? 있다. 옆에 분은요? 아 근데 되게 여자랑 잘 어울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네. 되게 사교성 좋고 그런 약간 연예인 친구 김희철 같은 그런 분들. 아 네네네 그런 애 있어요. 그런 애 있어요. 어. 유튜브에서도 유명해요. 땡깡이라고 현아랑 네. 이번에 같이 춤췄거든요. 알아. 네네 걔예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친구. 어떤 이유에서 한번? 그냥 속구 친구. 어 없다? 이유는 한번 여쭤봐도? 남친은 있어요. 아 근데 남사친 없다. 없죠. 자 먼저. 있다. 있다! 옆에 분은요?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묘한 기류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이? 아 절대 없어요. 아 절대 없다? 네. 단둘이 술을 마셔도? 아 절대 없어요. 아 진짜로? 네. 어, 그 친구 노래 생각할까요? 네. 우리 여기도? 단둘이 네. 술 마셔도? 네. 혹시 두 분이 사랑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 저희는 프렌드. 출발 연습! 구독, 좋아요. 지금 걸리셨나요 혹시? 아니 모자. 아 모자? 아 모자가? 아 갑자기 모자랑 싸움을 하시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이제 모자랑 말고 또 가방이랑 싸우시나요? 네. 되게 평소에 싸움을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실시간 라이브. 예? 네?
아, 저 인터뷰를 뭐 예전에 인터뷰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막 가로수길에서 많이 하고 홍대에서도 많이 하고 그다음 또 유튜브에 또 치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어, 지금 눈이 한 두 배는 더 커지셨어요 지금. 아까 제가 처음 뵀을 때보다 눈이 한 두 배, 2.5배는 좀 커지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뭔가 주식처럼 이렇게 갑자기 커진 느낌이 좋습니다. 어, 근데 이분은 되게 재밌는 게 가르실 거면 본인 털로 가르시지 왜 남의 털로. 아니 가르실 거면 본인도 털 많은데. 예, 잠깐만 오셔서 일단은 모델인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렌즈 모델이에요. 예? 그렇죠. 렌즈 모델이요? 전자렌지, 가스렌지 뭐 이런 뭐 테팔에서 오셨나요 혹시 실례지만? 렌즈 모델은 뭐죠? 풀샷 한번 좀 잡아드리고 싶네.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 원래 이렇게 양말 깜찍. 양말. 그래도 깔맞춤이 그래도 다 되십니다 이렇게. 그렇죠. 남친 있는 남친. 블루 남친 없어. 되게 블루라고 본인한테 얘기하지도 않는데 본인 이제 블루로 인정하시고 그렇지. 그 누구도 본인에게 블루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본인인 줄 아시고. 저는 비밀이에요. 예, 저는 이제 여성분들에게 나이를 여쭤본 거 되게 실례잖아요. 그래서 나이는 여쭤보지 않을 건데 혹시 몇 번째 생일이신가요? 22번째. 아, 22. 아, 예, 여러분들 그렇죠. 32번째라고 하시네요. 저 오늘 생일 플랜 아침에 일했고. 아침에 아침에 일했다는 것은 일단 돈 땡겼고. 그럼요. 아, 혹시 이 양말 신고 일하셨나요? 혹시 실례지만. 그렇죠. 깔끔하게. 이 양말 신고 일하셨고. 그렇죠. 뭐 네파 모델 하셨거나 콜롬비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네파, 콜롬비아, 더노스페이스 이런 거 많을 거 요즘에. 블랙 야크, 블루 야크 해가지고 딱 느낌이. 그렇지. 다리 잡았대요. 오케이, 다리 한번. 하나, 둘, 셋. 아하. 이제 이성으로서의. 오빠 예뻐. 역캠 출신이니. 예, 좋습니다. 자, 요것만. 정말 진행이 안 되는데. 아, 괜찮아요. 이런 거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아, 이런 또 튀는 매력이 있어야죠. 아, 여러분들. 아, 정말 진행 진짜 오지게 안 되네. 아, 자, 자. 와, 예쁘시다. 이쁘다. 뭐 올라온 거 보이시죠? 좋습니다. 한국분이시죠? 네. 그렇지. 아, 저를 보자마자 말씀이 없으시길래 너랑 얘기하기 싫어 이런 느낌. 컬러가 되게 좀 특이하세요. 아, 오늘 염색해가지고. 갑자기 말투에서 그 부산 냄새가 갑자기. 원래 부산에 있다가 그냥 잠깐 오신. 네. 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잠깐 서울에 오셔서 머리를 하셨네요. 아, 네. 야, 원래 이렇게 머리 같은 거는 동네 본인이 안 돼서 할 법도 한데. 서울 미용실 뭔가 다른가? 뭔가 부산과 서울의 좀 가장 큰 차이점 이렇게 좀 둘러보면서 뭐 있으시다면 혹시? 차가 너무 많아요. 인스타그램 공유하는 거. 빨로 다시. 비공개 계정이라서. 아, 비공개예요. 인스타그램 비공개면 김태희는 되게 좋아하겠네요. 아, 네? 비만 공개, 비한테만 공개하는 거.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약간 여성분들이 이렇게 이마를 오픈하기 쉽지 않거든요. 승무원급의 뭔가 자신감이 있어야지 이마를 오픈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위에 골무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네. 바느질하기 좋게. 그렇죠. 저희는 라이브를 이렇게. 알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저 편의점 일하시면 이제 당근마켓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왠지 제 느낌인데 디자이너 같으십니다 직업이. 의류 맞아요. 근데 디자이너. 네, 뭐 비슷한 느낌. 저의 그런 패션을 딱 보시면서 어떻게 한번 좀 보시는지 한번 100점 만점에 점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요? 예. 매겨야 돼요? 혹시 그 의미는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요 혹시? 오늘 일요일인가? 오늘 199일이요. 내일 200일. 이런 걸 좀 세는 그 친구들 보면 없는 입장에서는 좀 이제 좀 짜증이 나는. 좀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딱 너무 또 이쁘게. 저 패션이요? 예. 약간 시크 도도. 아, 시크 도도. 네. 본인도 민망한가 봐요. 아, 네, 네, 네. 일단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신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신랑 신문과 역시 실례지만. 아, 네. 라이브로 방송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끝까지 놓지 않는. 그렇죠. 예, 끝까지. 아, 괜찮으세요? 이거 20살이요. 이제 20살. 네. 저는 이제 04학번이거든요. 아, 예. 저는 우리 두 살 때. 두 살 때. 네. 저는 운전면허 따고 싶어요. 아, 면허증. 네. 딴다면 차도 이렇게 좀. 아, 그럼 좋죠. 근데 중고차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막 써던 차. 네. 아, 써던 차. 아니 쓰던 써던 아니 쓰던 차. 혹시 고향이 어디 있어요, 저번에? 아니요. 그냥 뭐 사용하던 차. 그러니까 하던 중고차라고 해야 되는데 쓰던 차. 그렇죠. 왜냐면 사고 나면 안 돼요. 아니 차가 얼마나 쓰길래 쓰던 차. 써던. 저 처음에 써던 차, 쓰던 차, 아니. 써던 차. 이게 뭔 소린가? 평안 남대에서 오시고 이런 거 아니? 하고 싶으신 거? 아, 본인이 하고 싶은 건 친구한테 물어보시나요? 야,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뭘 할지를 친구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 굉장히 친구에게 의지하는 모습. 실례지만 혹시 남자친구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서로 팔짱끼 이거 그래서 아. 레온 같다라고. 여러분들 화분만 딱 들고 있잖아 바로 마틸다입니다 그렇죠. 긴 머리를 하면 예. 좀 친구들이 예. 이렇게 좀 가발 쓴 것 같다 그래서 아. 전형적으로 머리 감고 말리기 귀찮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출발해서 말씀을 아. 저랑 이런 거 잘 안 맞. 저랑은 친구가 될 수는 없겠네요. 잘 좋습니다. 예.